디지털 전환기에서 규제 방향을 논의하는 제3회 데이터 경제 컨퍼런스가 어제 진행됐습니다. 데이터 경제 포럼이 주최하고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 주관한 이번 컨퍼런스에는 금융, 의료, 공공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디지털 기술 관련 공공정책과 글로벌 트렌드를 살피고 우리나라가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AI와 그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테크놀로지 자체가 굉장히 제너럴한 거긴 하지만 각 분야에서 쓰임새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 분야의 아이디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컨퍼런스는 해외 석학인 스카스턴 교수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디지털 금융 확산과 규제, 정밀 의료와 규제, 산업 공공 부문의 데이터 활용 등 세 개의 발표로 구성됐습니다. 패널 토론에서는 데이터 경제에서 혁신을 위한 규제 설계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습니다.